跳绳，这东西还要什么？자오늘의음모에대해서산화환원반응에대해서드디어우리가두번째책으로넘어왔어요네산화환원자새로운단원이시작이됐다는건곧무슨의미조만간뭘하겠구나시험보고있구나네목요일이죠아니모레모레다음주에볼건데정확히언제볼지는모르겠어요그수요일아니금요일아마금요일수요일이나금요일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네월요일은아닌것같아요월요일은어차피애들이안오기때문에네볼수있는날로이제잡았어요그래서오늘이제산화환원반응인데자산화환원에대한거는중학교때도이미나와있는부분이에요그중학교때이제산화와환원을좀간단히정리를해본다면뭐와관계된이야기였냐면이산소라고하는것과관계된이야기였어요산소이산소와결합을하게되면우리가산화라고정의를했고산소와분리가되면환원이라고정의를했어그래서이제산소와반응하는것들그런부분을산화환원으로이야기하더라라는건이중학교때내용이고그걸좀더포괄적으로우리가1단어부터배웠던내용들이어떤거예요지구그치이세상에물질은어떻게구성이되어있느냐이런거시작해서물질의탄생과그다음에여러가지물질의결합들배웠고그다음에여러시스템들간에물질은어떻게이동을하고에너지는어떻게흘러다니느냐이런부분들을우리가배웠잖아요이제거기에대해서그리고이제산소에대한부분들을우리가좀집중조명을해서보는게이내용이다라고생각을하시면되겠어요알겠죠해보면되는데 자이제지구시스템과관련해서물질의변화를한번볼게요뭐라고이름을지어보고싶냐면인류의역사를바꾼인류의역사를바꾼과학반응이렇게한번이야기를해볼까해요자일단우리주변에는여러시스템들이있죠여러시스템지구의시스템지구시스템은어떻게운영이되고있습니까다양한물질이뭘통해화학결합을통해서만들어져있고얘들이이제지구의시스템을구성을하고있죠우리가이제지구에대해얘기를하고있는건우리가지구에살고있으니까그치그러한가운데누구산소라고하는친구는금속이나비금속과결합을하여금속이나비금속과결합을하여뭘만들어내고있습니까다양한화물을구성하고있더라라는거죠다양한산화물을구성을하고있습니다그게누구의산소죠산소산소의이야기입니다그러면이러한산소가우리주변에얼마나큰영향을미치고있느냐얼마나큰영향을미치고있느냐라는거예요그거에대해서한번알아보죠인류의역사를바꿨던화학반응과관련지어서알겠나요자그럼첫번째사건첫번째사건에는뭐가있냐면가장기초적인사건뭐가있냐면식물의광합성이있어요
광성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배웠죠. 물질 대사 할 때도. 그치? 배웠잖아요. 물질 대사 할 때 배웠는데 어떠한 과정입니까? 식물의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 식물이... 아니죠. 여기 식물의 광합성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그냥 광합성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최초에 광합성을 했던 친구는 식물이 아니었으니까. 그거를 소개를 해줄게요. 광합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뭐와 뭘 이용해서? 이산화탄소. 그렇지. 이산화탄소와 뭘 이용해서? 물을 이용하여.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이제 어떻게 돼? 에너지가 들어가죠? 네. 왜? 광합성은 흡열 반응, 에너지 흡수 반응이니까. 어떤 에너지가 들어갔어요? 빛 에너지가 들어갔죠. 예? 터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터질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볼다 보면 터질 것 같은 건데. 자,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뭘 만들어야 합니까? 산소. 영양분을 합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산소가 형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물 만들었죠, 물을. 물 있었어요? 어, 물 있었죠. 맞아요. 유인가? 맞죠? 제가, 아, 역시.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 맞아. 왜 그런 말이죠?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잠깐 뭔가 갑자기 생각이 좀 빠져가지고. 왜요? 미안해. 아니, 아니. 왜요? 별거 아니에요. 별일 없었어. 우린 아무 일 없었던 거야. 알겠죠? 아니, 아니. 순간 여기가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요즘 화학식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순간 헷갈렸어요. 나 지금 여기가 순간 6이고 여기가 순간 10인 줄 착각을 해가지고 신기하게 생각해도 기억을 하고 있네요. 그래요. 공부를 했다는 뜻이죠.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과정들 중요한 건 여기 이제 뭐가 등장을 했어? 물이 등장을 하더라라는 거야. 아니 물이 등장이 아니라 물을 쓰는데 왜 물을 산소가 등장을 했더라. 아, 이 과정이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에 들어있는 산소 있죠? 네. 여기에 들어있는 산소가 이쪽으로 넘어와요. 이쪽으로 넘어오는 과정이 일어나. 그래서 이거를 따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빼도 상관은 없지만 물질의 정확한 변화 관계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광합성이 일어나요. 엄밀히 따지면 뭐의 산화에 의해서? 물의 산화에 의해서 산소가 형성이 됐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의 산화를 통해 산소 기체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이 지구의 역사에 있어서 그리고 생명체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이런 전환점이 됩니다. 당시에 이 역할을 가장 먼저 했던 생명체가 뭐였냐면 요거, 이 과정을 일으켰던 게 남세균이라고 하는 친구였는데 세균이에요. 네, 세균입니다. 세균. 얘가 뭐냐면 최초의 광합성 세균이에요. 이 남세균이라는 친구,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 이 친구가 뭘 하기 시작하면서 광합성을 시작을 하면서 드디어 뭐가? 산소가 발생을 하게 돼.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 그럼 이 이전에는 산소가 있었다 없었다. 산소가 없었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느냐? 기존의 생명체는 어떤 생명체였냐면 무산소 호흡을 하는 무산소 호흡을 하는 생명체였는데 이게 뭘로 바뀌었냐면 산소 호흡을 하는 생명체로 이렇게 전환이 돼요. 이렇게 전환이 되고 산소 호흡을 하면서 이제 제대로 에너지를
이용하기 시작을 한 거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물질 대사를 배울 때 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이 있었죠. 산소호흡은 에너지를 온전히 다 써먹을 수 있었잖아. 하지만 무산소호흡은 중간 산물이 남아있었죠. 그래서 에너지가 남아있었죠. 고에너지가.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 극대화가 되면서 어떻게 됐느냐. 에너지 효율이 증가했고 생명체가 폭발적으로 증가. 생명체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돼요. 이게 광합성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그곳에 산소가 껴 있었던 거. 알겠습니까? 네. 이러한 과정이 있었고 거기에 더불어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해저에 해저 속에 이제 뭐가 있냐면 산화철이 생성이 돼요. 당시에 이제 산소가 발생을 하면서 해저 깊은 곳에서 이 산화철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왜 해저였냐면 당시에 생명체는 다 바다에서 최초에 탄생을 했었거든. 이 육상에는 생명체가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왜요? 왜 없었냐면 바로 그 다음 이유 때문이에요. 산소가 이제 어디로 대기 중으로 날아 올라갑니다. 이게 점점 대기를 채워요. 계속 꾸준히 대기를 채워 나가게 되다 보면 이 산소가 이제 뭘로 바뀌냐면 드디어 오존층을 형성하게 돼요. 오존층을 형성하게 돼요. 이 오존층의 한 역할이 뭐예요?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해줬죠. 드디어 이 자외선이 나오지 않아.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되냐? 생명체의 육상 진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당시에 육지에는 자외선이 너무 강해서 다른 생명체들은 올라갈 수가 없었어. 땅으로 올라갈 수가 없었는데 이 오존층 형성이 되면서부터 육상 진출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생명체들은 땅을 밟기 시작을 했죠. 뭐 때문에? 산소 때문에. 이 산소 덕분에 땅을 밟게 된 거예요. 이 남극은 덕분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 땅을 밟은 생명체들 뒤에 가서 배우겠습니다만 동물과 식물 동물과 식물에서 각각의 대표격인 애들이 동물은 양서류 양서류가 이제 땅을 밟기 시작을 했고요. 식물 같은 경우는 양치식물 이 친구들이 이제 땅을 밟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번성을 했죠. 양서류는 파충류로 그래서 공룡의 시대가 열렸고 그 뒤에 포유류와 조류 등이 이 지구상을 정복하기 시작했고 식물 같은 경우는 양치식물에서 이제 종자를 날리는 거시식물과 그 다음에 자방에 있는 속시식물로 이렇게 점점 더 진화를 하게 됩니다. 진화에 대한 내용은 요거 뒤에 이제 나오게 돼요. 이제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광합성 덕분에 이러한 일이 있게 돼요. 그 과정에 친구가 껴있어? 산소가 끼어있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인류의 역사에 있어 두 번째 커다란 사건은 이거예요. 두 번째 사건 뭐가 있었냐면 불의 발견이 있었어요. 불의 발견. 자, 이거는 뭐에 관한? 연소 반응에 관한 이야기. 에너지를 공급해줌으로써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연소 반응이라고 하는 게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이잖아요. 그치?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 그럼 이 불, fire 이 불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불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발견되기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에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었겠느냐라는 거지. 불이 발견되기 전에는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 생고기, 즉 생식을 했습니다. 생식. 날 것을 먹고 살았고 그 다음에 불이 없으니까 어때? 추위에 떨어야만 했겠죠.
매우 추웠겠죠. 지금 우리가 이 방, 교실 안에 있을 수 있는 건 난방살 돼 있어죠. 따뜻하잖아. 외부의 추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지만 옛날 사람들은 안 그랬잖아. 동굴이나 움막 같은 거 지고 살았지. 그래서 매우 추웠다. 추위에 떨고 있었다. 그때 당신 지금보다 기온도 더 낮았거든. 난또 어때? 맹수의 위협이 있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들이 있었죠. 불이 발견되기 이전에. 하지만 불을 발견하게 되고 불을 써먹기 시작하면서 인류는 변화의 길을 걷습니다. 당시 이제 불을 썼던 인류를 우리는 호모 하빌리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시 인류의 조상은 숲에 살다가 초원지대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굽었던 등짝을 펴기 시작하면서 두 발로 걷는 최초의 인류, 호모 에렉투스. 독을 쓴 인간이죠. 그리고 이제 불을 썼던 호모 하빌리스. 그리고 조금 똑똑하다 싶은 호모 사피엔스. 이런 식으로 이제 호모 속들이, 속속들이 이제 변화의 길을 걸어서 호모 속이 속속들이 등장하네요. 그 이전 세대는 오스트랄로 피테쿠스 속 있었잖아요. 오스트랄로 피테쿠스. 호모 사피엔스. 들어본 적 있죠? 네, 역사 시간. 갑자기 뜬금없이 과학인데 역사는 어차피 과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건 인류의 역사와 그 길을 같이 해오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러한 불의 발견으로 생식에서 이제 뭘로 바뀌었어? 불에 구워먹는 화식 익혀먹게 되었습니다. 추위에서 벗어나 이제 어떻게 따뜻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불을 들고 있으면 맹수가 쉽게 접근할 수 없었어요. 보호를 할수 있게 된 거죠. 즉, 결국 불의 발견은 뭐와 그 기회를 같이 하느냐? 인류의 생존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에요. 인류의 생존력을 좀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불의 발견이었습니다.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불의 발견이 진짜 중요했던 건 뭐였냐면 우리가 음식 익혀 먹는 화식을 하게 되잖아. 화식의 장점은 뭐였을까? 그치. 뭘? 세균의 감염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지. 또 하나는 영양소 흡수를 더욱더 잘하게 합니다. 영양소 흡수율이 늘어나니까, 이제 이거를 인여의 영양분이 어디로? 뇌로 공급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야. 그러면서 머리가 그때부터 비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화식을 하면서부터. 익혀먹기 시작하면서 인류는 이제 머리를 써먹기 시작을 해요. 남는 생각보다 먹는 것보다 익혀먹는 게더 생단계 씹는 게 편해요? 아니면 익힌 단계 씹는 게 편해요? 훨씬 덜 움직여도 되잖아. 흡수도 더 좋죠. 그런 이유입니다. 조직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불이 연하게 만들어지잖아요. 수분도 제거해 줍니다. 그러면 물이 빠져나오니까 좀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겠지. 수분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물을 예를 들어 이 생수 한 개를 마신다 생각하면 배불러서 밥 먹을 생각이 들까? 안 들겠죠. 수분을 날려버리면 좀더 압축된 영양분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물을 먹으면 영양소가 그러니까 차지하는 공간이 줄어들잖아요. 우리가 애초에 채소를 먹다가 고기로 갈아타면서 머리가 비상이 시작했어. 고기에는 좀더 영양소가 많고 수분이 더 적어.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 고등학생들이 네. 고기를 먹는구나. 영양소 흡수율을 높여주게 됩니다. 고기는 진리입니다. 뭐가 진리라고요? 고기는 진리입니다. 영양소를 높여서.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머리를 잘 쓰기 시작했던 거지. 그리고 또한 생존력이 높아진 것 외에도 이들도 뭘 하게 돼? 불을 이용해서 뭘 합니까? 토기를 제작을 하고 토기를 제작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그거요. 태워가지고 그
대련하게 되죠. 아, 그거 안 나와요? 뭐가요? 그 이제 풀밥 착 해야 하전이요? 네. 네, 하전으로요. 어, 농토 개간도 할 수 있어요. 수원시 안 돼요. 근데 당시엔 농사를 지진 않았어. 이게 농사는 물론 지긴 했지만 당시에는 이제 떠돌 생활하다 이제 정착 생활하면서 그래 화전 좋죠. 알았어 화전 되시고 안 돼요. 그러지 마요. 화전. 자 화전. 농지 개간도 할 수 있었다. 화전은 좀 더 이후 시대긴 한데 써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됐더라.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이제 포인트가 금속을 써먹기 시작했다. 당시 인류는 석기 시대가 왔었잖아. 근데 이제 금속을 재련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겨난 거지. 그러니까 연소반응을 통해서 뭘 하는 거야? 이게 이제 무슨 과정이냐면 금속을 재련한다라고 하는 거는 금속을 환원시키는 과정이거든요. 산소로부터 금속 산화물을 산소로부터 떼내주는 거야. 금속 산화물에 있던 산소를 떼내줌으로써 환원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산화물 상태로는 써먹지 못한. 녹슨 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철이 녹이 쓸면 못 쓰죠. 네. 아 그러면 녹슨 철이 들어 뭐 산화물이라면 아 거기서 순수한 철을 뽑아내는. 아. 그치? 그래서 그다음 과정으로 있었던 게 바로 제 3 금속의 재련. 그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썼던 철. 철의 재련.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변혁을 가지고 왔던. 이런 사건이죠. 그러면 금속의 환원.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당시에 우리 선사시대로 가보면 당시에는 뭐 썼어? 도구가 뭐였습니까? 네. 무슨 시대요? 선사시대.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 시대. 석기시대였잖아. 구석기와 중석기와 신석기를 넘어서서 그 다음 어느 시대가 왔습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아사달에 도 세우고 당군 할아버지가 터닦으시고 홍익관 뜻으로 나라 세우니 그 나라 이름이 뭐야? 고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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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대? 청동기 시대가 오게 되었죠. 청동기가 네. 더 맞아 맞아. 그 다음 청동기 다음에 뭐가 왔어요? 철기시대가 왔어요. 철기시대. 그쵸? 그래서 탯줄에서 철이 제일 강하죠. 이게 제일 세죠. 이게 제일 세죠. 철기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봐야 돼. 석기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돌이잖아. 돌. 이건 돌맹이 쓰는 거죠. 돌. 이건 돌. 돌. 돌을 쓰는 거고. 청동기는 뭘 사용했습니까? 당 이제 이때부터 이제 금속을 썼는데 구리나 주석이나 아연 이런 걸 썼어요. 그럼 철기 시대는 뭐 썼어? 철을 썼거든요. Fe 철을 썼는데 자, 얘네들이 양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양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아 네. 우리 지각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 있죠. 지각의 8대 원소 뭐가 있죠? 그 지각 8대 원소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돌 아니에요? 산소죠 산소 원소 원소 그 다음 규소 그 다음 알루미늄 그 다음 철이죠.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 뭐예요? 다음으로 말하는 잠시만요. 칼륨 어. 나트륨 칼륨 칼슘, 나트륨, 칼륨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이게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죠. 근데 보니까 철은 어디에 있어? 그래 철은 여기에 있어요. 철은 여기에 있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구리나 주석이나 아연은 보여 안 보여? 그럼 왜 얘네들 먼저 썼을까? 왜 얘네들 먼저 쓰기 시작했을까요? 철.. 아.. 그.. 왜 그랬을까? 자, 철을 사용이 늦어진 이유. 철의 이용이
그 확인 뜨잖아요. 뭘 확인 뜨다고요? 그 이렇게 뭐지? 왜 늦었을까? 자, 첫 번째 뭐 때문이었냐면 철은 녹는 점이 너무 높았어. 그거 어떻게 그거 해요? 일단 금속을 쓰려면 뭐 해야 돼? 녹여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야 돼. 얘는 금방 녹았어. 합금을 만들면 좀 더 낮은 온도에서 녹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00도, 800도 이상이면 충분히 녹았단 말이야. 철은 1000도가 넘어 1300도 정도 녹여줘야 우리가 순수한 철을 얻을 수 있었지. 그러니까 불을 온도를 막 이렇게 높여주는 기술이 많이 필요했던 거죠. 녹여는 이거 힘들었죠. 철 같은 경우. 그리고 애초에 그 땅속에 있는 어떻게? 철광석을 녹여서 써야 되는데 녹이려면 온도를 많이 높여줘야 돼요. 캐낼 수는 있지 철광석을. 어떻게요? 캐낼 수는 있죠. 어떻게? 땅 파면 캘 수 있는. 아 그냥 이렇게 흙 사이에 이렇게 있는. 어, 광산들이잖아. 돌멩이지 돌멩이. 돌 사이에 들어있는 거.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반응성이 너무 컸던 거야. 반응성이 크다. 그게 뭐냐면 얘가 산화가 잘 돼. 아, 잘 녹습니다. 아, 잘 녹슬기도 하고 애초에 산소랑 결합을 했어. 구리 같은 경우는 순수한 상태로도 가끔 출토가 돼. 산화가 많이 되지 않은 상태. 금이나 은은 거의 산화가 안 되지. 그냥 써도 되잖아. 그냥 똥땅 똥땅 해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당시 장신구는 금이나 은으로 만들었고 청동기 같은 경우도 잘 썼어. 하지만 양이 별로 없잖아. 양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때? 당시에 청동기는 누구만? 지배층만 썼지. 비파형 동검. 비파형 동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비파형 동검 생긴 거 보면 이상해. 이런 모양이야. 딱 봐도 칼싸움 잘하게 생겼습니까? 칼싸움엔 전혀 소질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짧아가지고 잡기도 힘들어. 관상용. 거울. 오, 보이지도 않아. 청동 거울. 잘 보이지 않아? 청동 거울. 다 이게 뭐야? 다 뭘 썼어? 제사용이야, 제사용. 제사용으로 썼죠. 주술사들. 응? 제사장들이야, 제사장들. 우리나라 치면 뭐, 무당. 이런 애들.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거 하는 거. 검 딱 들고 지휘관들이 있었던 거죠. 지휘관들. 당시에 제정일치 사회였으니까 제사 정치가 하나였잖아요. 당군 안검 하면 이제 제사장이면서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느낌.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였다 하더라도 백성들은 아직까지 뭐 쓰고 있었어? 돌, 칼, 돌라 이런 거 쓰고 있었어요. 이걸 곡식 수수하고 싸움도 돌 던져서 하고 했습니다. 근데 철기로 오면서 완전히 바뀌어버려. 농기구 자체가 철로 만들어져 있어. 이거는 철의 양이 많기 때문에 백성들도 썼다는 얘기거든. 철제 농기구가 나오면서 농업 생산력이 충분히 증대가 됐으면 돌로 자르는 게 편할까? 아니면 철낫으로 자르는 게 빠를까? 생산력이 엄청난 차이가 오게 되는 거지.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났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도 이제 뭘 해? 철엔 뭐에 써야 돼? 제일 환원을 시켜야 돼요. 그럼 어떻게 환원을 하느냐? 이런 장치가 있지. 이런 장치를 이용해서 철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제련을 합니다. 뭐예요? 여기다 이제 이렇게 제련시키고자 할 때 여기다 이제 재료들을 넣어요. 여기다 이제 이렇게 해주고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불을 이렇게 지펴. 불을 이렇게 딱 지펴요. 엄청난 열로 이렇게 불을 빡빡빡 지핀단 말이에요. 높은 온도에서 이렇게 탁 열을 줘. 여기다 이제 뭘 넣고 제련을 하는 거냐면 일단 철광석 재료를 소개를 할게요. 철광석. 두 번째는 코크스. 세 번째는 석회석. 이렇게 넣고 온도를 엄청나게 이제 구열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쪽으로는 뭐가 나오냐면 순수한 철이 나오고 세상 볼 줄 모르는 순수한 철이 나오고 이쪽으로는 찌끄레기가 나오고 찌끄레기. 자, 불순물 슬래그라고 하는 불순물이 딱 나와요.
그러면서 철이 이렇게 제련이 되는 거야. 이 과정 궁금하죠? 대체 어떻게 이렇게 될까? 조금 이따가 알아볼 거예요. 산화 환원 관계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고, 어쨌든 철의 제련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인류의 번영을 가지고 왔다. 근데 이거 환원 과정이잖아. 산소와 분리되는 과정이죠. 여기 역시나 뭐가? 산소가 하나의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산소랑은 좀 관련이 없지만 하나 이제 소개하는 반응입니다. 하나 소개할게요. 자, 4번. 뭐가 있냐면 인류 문명의 변화를 가지고 왔던 또 하나의 역사적 사건. 암모니아 합성. 암모니아 합성이에요. 이 암모니아 합성은 화학비료. 화학비료라는 걸 만들 수 있는 계기점이 되었어요. 화학비료. 자, 우리 질소 있죠, 질소. 질소. 질소는 우리에게 중요한 원소인가요, 아닌가요? 왜 중요합니까, 질소는? 왜 중요하죠? 뭐라는 거야? 왜 중요할까, 질소는? 질소 어디 갔어요, 우리? 숨 쉬는데. 질소를요? 산소 아니고? 뭐라요? 질소를 숨 쉬겠습니까? 그건 좀 위험한데? 어디 갔어요, 그 질소? 질소. 자, 얘는 뭐냐? 단백질이나 핵산의 뭡니까? 구성 원소죠. 단백질이나 핵산의 구성 원소잖아. 응? 단백질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CHON. 핵산은 CHONP. 그러니까 여기 질소가 이렇게 들어있지. 근데 생명체는 질소를 직접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질소 기체를 그냥 바로 빨아들여서 흡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직접 이용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이온 형태로. 이온 형태로 흡수를 하게 되더라. 그럼 왜 직접 이용을 하지 못하고 이온으로 해야 되느냐? 그건 바로 질소의 모양 때문에 그렇지. 질소는 어떤 형태로 결합해 있어? 이런 식으로 결합해 있잖아. 삼중 결합을 형성하고 있죠, 질소. 화학 결합할 때 배웠잖아요. 공이 결합. 그래서 어떤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더라. 그러다 보니 반응성이 높아 낮아. 반응성이 작아요. 그래서 질소 고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질소를 이온의 형태로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흡수를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예? 이러한 과정이 있는데, 이러한 과정이 있는데, 요거를 좀 간편하게 우리가 바꿔보자 라고 해서 누가 연구를 했냐면, 하버와 보슈라는 사람이 이걸 연구했어요. 하버와 보슈. 뭘 연구했냐면 질소기체 있잖아요. 이거를 세 개의 수소기체와 반응을 시켜서 뭘 만드는?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이 기술을 개발을 했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고온, 고압 조건이 필요해요. 300도가 넘는 온도, 막 300기압 막 이래야 돼. 300기압, 500기압 막 이래야 돼. 온도는 200도, 300도 이래야 돼. 우리 1기압이죠. 압력 500배를 높여가지고 압축시켜야 돼. 그래야 이게 만들어져. 만들기 쉬워 어려워? 만들기 어려운 거죠. 이 조건을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버와 보슈라는 이 두 과학자는 이거를 뭘로? 뭘 이용해서? 총매를 이용해서.
촉매를 활용했어. 그래서 뭘 낮춰? 활성화 에너지를 쫙 낮춰줘요. 조금 더 편하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지.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가 가능해졌어? 촉매를 활용을 해서 무엇이 가능해졌느냐? 암모니아의 대량 생산을 이끌어냈습니다. 암모니아의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암모니아 만든 게 그게 뭐가? 내 몸에서 암모니아 만들 수 있잖아. 어떻게 하면 오줌 싸면 돼. 암모니아 나오잖아요. 요소들 많이 나오죠. 이 암모니아를 대량 생산해다가 이걸 어디다 썼냐면 이걸로 화학비료. 암모니아 그대로 쓰면 식물에 좋지 않으니까 화학비료. 요소로 된 화학비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식물들이 이제 잘 키울 수 있게 된 거죠. 식물들이 쑥쑥 자라납니다. 이 비료를 써주는 것은 식량을 많이 내려줘서 인류의 기근을 해결을 해버렸지. 배고픔을 해결했어요. 알겠나요? 뭘 이용해서? 암모니아 합성을 이용해서 몇도 앞에 나와 있는 저 산화환원 반응으로 정리를 해줄 수는 있어. 산소는 안 들어갔지만.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의 사건은 뭐가 있느냐? 화석연료의 사용이에요. 화석연료라고 하는 게 뭐죠? 식물이나 동물의 유해가 땅에 묻혀가지고 이게 오랜 기간 압력과 열을 받아서 뭐가 된 거야? 탄소 성분만 남아있는 게 화석연료죠. 화석연료에 뭐가 있어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이 있죠. 그쵸? 우리는 화석연료를 어디에 활용합니까? 어디에 써요? 화석연료 일단 연료로 쓰고 그 다음에 에너지 생산하고 그 다음에 화학공학 여러가지 이제 고분자 화합물을 형성을 할 때 이 화석연료를 쓰죠. 그치? 이 화석연료에 있어서 연료나 에너지를 생산을 한다 이 의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메테인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어떻게 돼요? 두 개의 O2 반응을 해서 뭘 만들어내? 두 개의 물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하나 우리 형성을 하죠. 이게 뭐예요? 탄화수소를 연소를 시켰을 때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잖아. 그치? 그쵸? 그럴 때 생성물이 뭐야?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겠지. 뭘 넣었을 때? 산소가 들어갔을 때. 그럼 지금 얘가 산소랑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뭐야? 또 산소가 껴있네. 그치? 여기 산소가 껴있네요. 광합성도 산소가 있었고 불도 산소가 있었고 철도 산소가 있었고 여기도 산소가 있네. 뭐 암모니아는 좀 약간 다른 얘기긴 하지만. 알겠어요? 이제 이 화석연료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야? 여기 만들어진 이산화탄소가 문제지. 뭘 일으켜요? 뭘 일으켜? 지구 온난화를 일으켜.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하고 있다? 대체연료 개발에 주력하고 있고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실시하고 있더라 라는 거죠. 어쨌든 화석연료를 쓰면서 인류의 발전이 더 급속도로 일어난 건 사실이죠. 우리가 증기기관, 내연기관과 외연기관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더 엄청나게 발달을 했지. 그렇듯이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역사적 사실들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산화환원을 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는 뭐가? 언제나 산소가 관여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뭘? 산화 환원 반응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산소에 대한 이야기를 그럼 어떻게 이제 풀어나갈 것이냐, 산화에 대해서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